우리나라에 있는 경복궁,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칠레에 있는 모아이 석상, 이탈리아에 있는 콜로세움은 도시나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콜로세움 말고도 랜드마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사의 사탑이죠. 그런데 피사의 사탑은 다른 건축물들과는 다르게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탑은 왜 기울어져 있는 것이며 어째서 쓰러지지 않는 것일까요?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시에 있는 탑으로 피사 대성당의 부속 건물이지만 기울어져 있는 덕분에 대성당보다 더 유명한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사의 사탑 공사는 1173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1178년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탑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는 피사의 땅이 높은 건축물을 짓기에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피사라는 이름은 습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이곳의 땅은 이름처럼 젖은 모래나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물론 이런 땅에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 땅을 깊숙이 파서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피사의 사탑을 지을 때는 고작 3m 밖에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로 충분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피사의 부드러운 땅은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결국 한쪽이 가라앉게 되면서 공사 도중 기울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의 건축가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약 10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272년 다시 시작됐습니다. 건축가들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땅이 굳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오반니 디 시모네라는 건축가는 탑의 기울기를 보정하기 위해 기울어진 쪽을 더 높게 디자인했는데 그 덕분에 탑은 이전보다 더 기울어지게 되었죠. 기울어짐에 대해 계속 고민하며 공사를 하다 보니 결국 탑은 1372년에 1.6도 기울어진 상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탑은 계속 기울었고 기울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이 탑은 5도까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는 모든 접근을 금지시키고 반대쪽 땅을 파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방법은 성과가 있었고 탑의 기울기는 4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보수공사는 2001년 종료되었는데 공사 종료 이후 탑이 다시 똑바로 서게 되는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탑이 다시 똑바로 서게 되어 무너질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이탈리아는 탑이 더 이상 똑바로 서지 않길 바래야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